에두아르 마네의 올림피아. 아트 칼럼니스트 이종태. 19세기 말 파리에만 약 12만 명의 매춘부가 있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매춘부라면 최소한 관리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문제는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매춘부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의 성적윤리는 물론 그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었다. 사회학자들은 19세기 초 도시의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시골 사람들이 대거 도시로 유입되자 혼자 지내는 남자들이 많아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하지만 적어도 1860년대의 파리에서는 부르주아나 관료 계층에 속한 남성들도 사창가를 자주 드나들었다. 고급 매춘부 중에는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그 세계에서는 유명인사에 속했다. 재미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부인들까지 그런 유명 매춘부들의 행동이나 말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계급은 물론 성적인 경계마저 모호해졌는데 돈과 섹스만 있을 뿐 그 외의 것은 신경 쓰지 않는 매춘의 세계에서 이는 어쩌면 당연한 사회적 현상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올랭피아가 사람들의 분노와 열광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성녀와 창녀라는 오래된 이분법, 당시 표현으로는 지조 있는 여인과 방탕한 여인이라는 이분법 역시 논란의 대상이었다. 사실 당시의 프랑스 예술에서는 방탕한 여인을 즐겨 다루었지만 직접적으로 대놓고 표현한 작품은 거의 없었다.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에서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운 여인은 당당한 표정으로 쏘아보듯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침대는 흐트러져 있고 그녀는 한쪽 발에만 슬리퍼를 걸쳤다. 그 옆에는 흑인 하녀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다. 그녀가 주시하고 있는 정면에는 꽃다발을 가져온 남성이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마네는 올랭피아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점을 그림 속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올랭피아라는 이름은 당시 성매매 여성들이 흔히 썼던 이름이고 그녀 옆에 흑인 하녀, 하녀가 들고 있는 꽃다발, 목에 두른 끈과 팔찌, 슬리퍼, 흐트러진 침대가 그 명백한 증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꽃다발을 가져온 사람은 성매매 고객 중 한 명이 틀림없다. 마네의 올랭피아는 1865년 살롱전에 출품되어 엄청난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 주로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 고전적인 여성의 나체 그림과 달리 품이 없고 음란한 그림이라 비난하였는데 그 비웃음과 비판은 거의 회화 역사상 최고의 수준이었고 이에 마네가 크게 낙심했다고 한다. 서양의 회화 역사상 여성의 벗은 몸을 재현한 무수한 그림이 있지만 마네의 올랭피아가 받았던 엄청난 비난과 공격은 특별한 사례였다. 마네는 올랭피아를 1863년에 그렸지만 2년 후에 출품했던 것은 이 그림에 대해 쏟아질 비난과 혹평을 예측하였기에 출전을 미루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마네는 1863년에 풀밭 위의 점심을 살롱전에 출품하여 낙선하였고 같은 해에 있었던 낙선 전시회에서 비난과 조소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다. 마네가 인상파 화가들의 지도적 인물이고 인상파에 속하며 인상주의를 선도한 인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마네 본인은 인상파 화가들과 동일시되는 것을 꺼렸고 인상파의 독립전시회에 출품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그 자신이 상류계급 출신이었고 미술계 주류인 살롱전에 참여하여 인정받고 두각을 나타내려 계속 노력하였다는 점과 제아파와 거리를 두려워한 보수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와 그의 그림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조소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마네는 자신의 개인적인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예술적 전통을 깨뜨리는 바의 거침이 없었다. 원색의 강렬함, 고전적 규율을 무시하는 모델의 포즈, 강렬한 색채의 대비, 회화적 표현에서 전통적 주제의 폐기, 마네의 작품은 내내 논란과 비난,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